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결산 서류 뿌시기 원화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법인 차량하고 관련된 서류를 좀 살펴볼 거예요. 왜 하필 차량을 콕 집어서 별도의 강의를 하느냐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유형 자산의 종류는 많겠죠. 근데 이 차량의 경우에는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규정도 있고 차량과 관련된 좀 비용의 계정 과목들의 종류도 좀 다양해요. 그래서 따로 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가 그런 업무나 기타 목적을 위해서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제 많죠. 차량을 갖고 있는 회사들 많습니다. 그 차량의 종류도 다양할 거고요. 뭐 크기도 다양할 거고요. 이런 차량을 갖고 있을 때그 구입한 차량을 수리하거나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차량 유지비로 계정 과목을 설정할 수 있어요. 뭐 차량을 사용하면서 뭐 유류대, 기름값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주차요금, 통행료, 세차비, 자동차세 내야 되고요. 자동차 보험료도 내야 되고, 어디가 고장났다 그러면 수리비도 나가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색을 좀 다르게 표현한 이유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냈다. 세금과 공과 계정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를 냈다. 보험료 계정 사용해야 되겠고요. 수리비를 지출을 했다. 수리비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하고, 통행료 같은 경우에도 여비 교통비로 따로 분류가 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 판단을 해서 계정 과목을 분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승용 차량과 관련된 관련 서류를 챙겨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적격 증빙 수취 대상이라면 적격 증빙으로서 그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나 뭐 세금을 낸 경우에는 납부 영수증 혹은 뭐 간이 영수증으로 그 금액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서 조금 더그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등록증도 우리가 구비해 두어야 돼요. 자동차 등록증은 우리가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대당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 등록증으로 관리가 되겠죠. 우리 자동차 등록번호 확인을 해서 그 등록번호로 관리를 해야 하고, 요 부분이 사실 중요해요. 실무적으로 우리 배기량과 승차 정원 등으로 뭘 확인할 수 있죠? 되게 중요한 거. 우리 사장님들이 차 사기 전에 대표님들이나 차를 살때 이제 물어보죠. 뭐 경차를 사면은 이게 좀뭐 세제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네. 매입세,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부분이 차이가 나죠. 경차나 뭐 9인승 이상 차량이나 아니 승합차나 화물차나 법에서 정한 그런 매입세 공제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법인세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경비 처리를 하는데 그 한도가 있냐 없냐를 가르는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도 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등록증 상에 그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이 등록증을 더욱더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 거래처가 산 차량이 매입세 공제 차량이냐, 혹은 업무용 승용차로서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차량이냐, 아니냐를 등록증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때는 운행일지를 작성을 해야 돼요. 운행일지를 작성을 하는데, 기본적인 정보는 이렇습니다.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차종 들어가야 되고요. 등록번호별로 뭐 한도를 계산하든 어떤 금액을 계산을 할때그 차량 한대한 대를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 차량 한 대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용일자, 사용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라는 것은 운전자가 아니에요. 운전하는 게 아니라 그 차량을 누가 사용했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면 되고요. 거리는 누적 거리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 누적 거리 상의 차이를 계산해서 적으시면 되고, 업무용, 그래서 업무용으로 얼마만큼의 거리를 사용했냐라는 부분인데, 보세요. 출퇴근용도 뭐에 들어가요? 업무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업무용, 뭐 거래처 방문을 했다 등의 내용이 되겠죠. 그런 거리를 적어서 총 합계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업무 사용 비율이 나오겠죠. 그 업무 사용 비율만큼 우리가 비용을, 그러니까 전체 차량 유지비 등의
이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업무 비율만큼 그것에 해당하는 비용을 비용 처리하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500만 원까지는 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실 인정이 돼요. 단 뭐 감가상각비는 800만 원 등과 같은 별도의 한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차량 유지비가 정말 얼마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실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는 계산식이 나오겠죠. 그리고 업무용 승용 차량 관련해서 또 한 가지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했냐, 그리고 그 보험 가입 내역 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전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관련 그 차량에 대한 차량 유지비 등은 전액 다 비용으로 인정받지가 못하게 돼요. 반면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차량을 샀는데 중간에 뭐 5월에 보험을 임직원 보험 가입했다 그러면 이 사용 일수에 대한 것만큼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렌트 나 리스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 렌트료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나중에 구비를 해두셔서 그 총액과 우리가 비용 처리한 부분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하는 결산 업무도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서류 살펴봤습니다. 원나 세무사였습니다.